거의 완벽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닮았네요. 여기까지. 마스크를 쓴. 상추들 상하입니다. 오늘 해볼 피규어 어떤 피규어냐?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호크아이 되겠습니다. 핫토이 버전의 호크아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디럭스 버전입니다. 로닌의 얼굴을 하고 있지요. 디럭스 버전은 31만 원대에 발매가 되었고 일반 버전은 27만 원대에 발매가 되었습니다. 디럭스 버전으로 나오면서 30만 원을 돌파한 피규어가 되었고요. 일반 버전은 호크아이만 있다고 보시면 되고 디럭스 버전은 로닌으로 변신할 수 있게 칼과 후드 그리고 헤드까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녀석을 보여드리기 전에 비스트 킹덤의 로닌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옛날에는 비스트 킹덤도 다 그냥 플라스틱 덩어리로만 나왔는데 요즘에 출시되는 비스트 킹덤의 에그 어택 시리즈는 옷을 입혀주고 천을 이렇게 덧대면서 발전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관절 자체가 굉장히 과하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도쿄에서 야쿠자들 아주 쓸어버릴 때 썼던 칼, 옷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호크아이가 사실 그 코믹스뿐만 아니라 MCU에서도 시그니처 색깔이 보라색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엔드게임에는 블랙에 금색을 장착을 했더라고요. 가족들을 이 핑거스냅으로 다 잃고 나서 가게무리들을 소탕하는 그렇게 하면서 옷 색깔도 좀 검은색으로 바꾸지 않았나. 아무튼 이 녀석은 마스크를 쓴 헤드만 들어있고 이거 살짝 또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칼 이렇게 빼가지고요. 칼집에 이렇게 깔끔하게 넣어줄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거. 포징을 딱 해서 아이, 하! 뭐 이런 느낌의 비스트 킹덤 에그 어택의 호크아이를 보여드렸고 엔드게임 호크아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벤져스 1편의 호크아이가 핫토이로 있고 또 에이즈 오브 울트론 11호가 나왔고 네 번째 호크아이예요. 역시나 에이! 어벤져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호크아이, 여기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고 써있고 호크아이의 표시가 이렇게 또 되어 있고 요거는 또 이렇게 들었을 때 여기가 파여있잖아요. 여기 위아래가 제가 엔드게임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보여드렸었던 타노스의 박스 아트와 또 동의를 합니다. 열어보면 로닌으로 변신할 수 있는 칼 그리고 손 세쌍 그리고 이렇게 팔목 보호대가 있고요. 요것도 자세히 나중에 보여드리고 오늘의 주인공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봐서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호크아이입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완벽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 스타일 표현도 너무나 예쁘게 잘 돼 있고 미간 찌푸린 느낌들, 살짝의 이런 수염 나오는 부분들 살짝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입을 좀 앙 담은 느낌이에요. 수트 자체도 한쪽은 이렇게 막혀 있고 한쪽이 이렇게 지금 열려 있잖아요. 열어서 로닌의 옷으로 바꿔 입을 수가 있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고요. 가장 놀라운 부분 여러분 여기입니다. 미니 화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 그리고 화채 바지도 포인트들 이런 장식들 무릎 보호대들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 뒤에 칼이 하나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죠. 이런 식의 칼이 되어 있지만 넣을 때는 여기 지금 안 들어갑니다. 여기 그래서 이 칼을 안으로 넣어줬다고 생각한 칼이 뿅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호크아이를 받아보고 가장 첫 느낌 첫 인상은 비율이 굉장히 좀 좋아졌다. 키가 좀 더 큰 느낌이에요. 제레미 레너가 그렇게 큰 키가 아닌데 이따가 비교해드릴 사실 호크아이들을 가져왔는데 헤드만 한번 볼게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11호의 호크아이와 얼굴 자체를 조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니다, 이걸 놓고 보니까 훨씬 더 닮았네요. 어머, 나 얘 되게 닮았다고 생각하고 계속 소장을 하고 있었는데 나오는 김에 다 꺼내 보여드릴까요? 에이즈 오브 울트론 버전도 이렇게 일단 가져와 봤는데 스탠드는 이런 식으로 엔드게임 육각형 스탠드에 엔드게임이라고 써 있고 여기에 화살총 모양의 호크아이의 로고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호크아이라고 써 있고 키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어머 키 차이도 안 나네. 비율이 원래 그럼 여기 다 얘네도 다 좋아. 다 비율이 좋구나. 제가 살짝 오해했어요. 혹시나 요 녀석들의 리뷰가 궁금하시면 이상훈 호크아이 한번 쳐보시면 되세요. 이 녀석은 제가 2018년 3월에 리뷰했고 2019년 4월에 리뷰를 했습니다. 2020년 7월에는 요 친구를 리뷰를 하네요. 갈 길이 멉니다. 루즈 구성들이 굉장하거든요. 손 파츠부터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왼쪽 오른쪽이 다릅니다. 호크아이는 원래 요쪽은 항상 화살을 잡아당겨야 돼. 이게 왼손잡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은 요런 식으로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구부려지는 듯한 느낌 손 한 쌍인데 화살을 잡아당길 때 미끄러지지 않게 이렇게 검지와 중지 약지에 골무처럼 끼울 수 있는 요 손가락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반대쪽 손에는
이런 식의 장갑이 되어 있네요. 마지막 손은 화살을 심의를 당기는 그런 느낌의 손, 화살대를 잡는 느낌의 손 해서 호크아이 버전의 손은 새상, 로닌 버전의 손도 새상인데 이따가 로닌으로 변신 한번 보여드릴게요. 관절 테스트는 뭐 역시나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좀 될까요? 앞으로도 좀 되고 이렇게 의상이 어깨랑 이 라인이 분리가 되는 부분들은 따로 만들어줘서 유격이 좀 생겨도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절을 더 자유롭게 만들어준 것 같고요. 다리도 하체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공개됐을 때 영상 자체가 한쪽 무릎을 꿇고 있는 듯한 느낌 재현을 해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많이 발전을 한 느낌, 이런 느낌. 목의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 되고 허리는 살짝의 움직임은 있습니다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활이 또 예술입니다. 이게 활이 매번 바뀌는데 11호 때 활이랑 11호 활 엔드게임 활입니다. 같습니다. 11호 때 활을 재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탕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영화 고증이라고 보면 되겠죠. 같은 활을 호크아이가 사용을 했던 것 같고요. 화살대가 이렇게 10개가 되어 있고요. 짧은 거 6개, 긴 거 4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화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옛날에 샤프심통 막 그렇게 생겼는데 11호 버전과 비교를 했을 때는 화살통은 많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살통은 계속 바뀌네요. 또 네. 에이즈 여러분들 이거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세요. 나 괜찮은데 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아. 괜찮아. 에이지 오브 울트론 버전의 호크아이의 화살통. 그다음에 엔드게임. 컴팩트해지고 좀 작아진 느낌이 좀 있어요. 요거는 그럼 또 어떻게 꼽나. 우와 이거 안쪽에 이게 있네. 화살촉들이 여기 밑에 내장이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봤는데 따로 막 이렇게 열리는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얘를 여기다 그냥 꽂으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쏟아?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움직일 때 막 서렁서렁 하잖아, 이거. 이렇게 꽂아서 뒤쪽을 보시면 꽂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꽂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주고 딱 당겨주고. 화살촉 12개가 무려 들어있고 단검, 칼이 들어간 부분, 나온 부분, 화살통 대신에 등에 꽂아야 되는 고기 하나 들어있고 표창 3개가 들어있는 거 한 쌍, 하나짜리 한 쌍. 이 화살촉도 기존의 호크아이의 화살촉과 살짝 다른 느낌도 있는데 즉석에서 가져와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엔드게임 11호 에이지 오브 울트론 버전의 화살촉을 갖고 왔는데 화살촉만 봤을 때는 11호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에이지 오브 울트론과 엔드게임의 화살촉이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아래쪽에 위치되어 있는 녀석들과 똑같은 화살촉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뭔가 디스크처럼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아마도 여기 표창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여기서 꺼내서 펼치면 이렇게 되는 느낌. 펼쳐져 있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이게 같은 느낌이 것 같아요. 그래서 기믹들을 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루즈들은 이런 식으로 두 개씩을 넣어줘서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녀석도 비포 애프터. 그러면 이렇게 나온 김에 화살 한번 당겨보죠. 뭐 과감하게 한번 당겨봅시다. 손을 한번 바꿔 껴보고 화살을 또 잡아줘야죠. 내 포징 실력을 한번 보아라. 나 너무 과감하다. 팔을 너무 많이 올렸어. 와 이거 실제로 되잖아. 줄을 걸 수 있게 뒤에 되어 있어서 실제로 여기를 이렇게 걸 수가 있어요. 원래 다 됐던 건가? 우와! 어메! 나갈 뻔했어. 오호!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대충 해도 이렇게 화살을 잡아당기는, 한시위를 당기는 느낌의 호크아이를 만들 수가 있고요. 살짝 각도가 안 맞아. 나 지금 약간 만족 못했어. 좀 더 올려야 돼. 뺨에 이렇게 줄을 이렇게 당겨야 되는데 뺨까지 안 닿네. 여기까지. 오케이. 화살 진짜 나갈까 봐. 이거 멋있습니다. 이 동작 자체가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거. 이거 이제 여기에 딱 걸고. 그냥 세어만 나도 멋있는. 그때 영화의 또 기억이 막 떠오르면서 너무 좋습니다. 피규어를 두 채 리뷰하는 느낌이네요. 호크아이에 이어서 이제는 로닌으로 한번 변신을 시켜볼게요. 로닌 마스크를 쓴 호크아이의 얼굴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딱 이렇게만 봐서는 호크아이라는 느낌이 조금 덜 들 수도 있는. 눈만 봐서는 잘 모르죠. 나도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다니면 아무도 못 알아봐. 요즘에 벗고 다니도 못 알아봐. 하지만 이런 퀄리티는 굉장히 좋습니다. 옆으로 봤을 때도 높은 퀄리티를 자랑하고요. 요거를 이제 옷과 함께 바꿔 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민소매로 되어 있고 벗기고 입히면 되는 겁니다. 패드를
빼주고 이 녀석부터 이렇게 빼줍니다. 열어서 한쪽으로 이런 식으로 뭐 빼주면 됩니다. 호크아이 시절에 오 이거 그거 아니야? 깡때 입었던 그런 수트와 굉장히 뭐 비슷한 민소매가 나오고요. 벗겼을 때는 위에 약간의 포인트가 들어간 까만색 긴팔 티가 나오고요. 뒤에도 포인트가 있긴 있습니다. 손도 빼주고 장치들도 뺄게요. 호크아이 때는 짧은 가드들이 들어가는데 론인으로 변신을 할 때는 긴 암가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벨트가 그냥 풀어지네요. 지퍼를 내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렇게 입혀질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이렇게 입혔습니다. 지금 머리통이 없어서 좀 이상하죠? 머리를 여기에 애초에 여기를 내렸을 때는 조금 어색한 느낌으로 설계돼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뒤집어 씌울 수 있는 느낌으로 만들어낸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론인의 암가드와 론인의 손을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을 끼울 수 있는 이런 주먹 파츠를 한번 갈아 끼워보고 아, 목을 아 이걸 먼저 끼웠어야 되는데 급했었어, 성급했어. 이렇게 꼈었나? 활은 안 걸지만 또 칼을 걸어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벨트는 지퍼를 한번 올려주고요. 옛날에는 아 이거 인형 옷을 내가 자꾸 이런 거 만져야 되나 이런 생각도 사실 했는데 이렇게 작은 지퍼로 옷을 올리고 내리고 또 할 수 있게 만들어낸 거에 대해서 감탄을 해버립니다. 지퍼까지 올린 상태에서 벨트는 찍찍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찍찍이에서 핏을 잡아주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다시 헤드. 원래 헤드는 맨 나중에 끼워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와... 멋있습니다. 아래쪽은 똑같지만 위쪽으로 왔을 때 암가드가 바뀌었고 후드는 바뀌었지만 벨트들은 또 똑같이 가지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로닌의 손도 또 총 3쌍이 들어있습니다. 주먹진 손 1쌍, 양손에 뭔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이런 손 1쌍, 살짝 이렇게 웅크려는 이런 손 1쌍에서 3쌍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두 채 가야 돼? 칼 뒤에 꽂는 거 그거를 뒤쪽에 꽂아주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활은 못 꽂는 거고 칼을 꽂을 수 있는 건데요. 사실 제가 이거 보고 어? 아 이거 못 꽂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왜냐면 여기가 막혀 있거든. 그래서 어? 아 안 되는데 했는데 뒤로 뒤집어서 여기를 꽂을 수 있게 되었네요. 굉장히 좀 특이해요. 여기가 꼭 칼이 들어가야 될 끝부분 같은데 거꾸로 집어넣게 되어 있고 반대로 꽂으면 들어가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뻑뻑하게. 그래서 여기가 맞다. 여기 보시면 여기 걸리는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에 내려주면 탁 걸리게 돼서 자연스럽게 차고 있는 론인의 모습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포즈 해야지. 하! 어우 와 썸네일 나왔다. 썸네일 나왔어. 멋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오, 아 칼 반대쪽인데? 이렇게 딱 갔는데? 그쵸? 그래도 뭐, 예. 멋있다. 확실히 두 채 각이야, 이거는. 그리고 요 녀석도 칼입니다. 요거도 빼가지고 얘 대신에 아, 포즈가 안 나오네. 포즈라고 보지 마시고 요런 칼을 찼다. 뭐 요런 느낌만 봐주세요. 표창도 한번 껴볼게요. 지금 진지하다. 와, 이거야. 표창을 탁 들고 있는 듯한 느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엔드게임 호크아이를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신제품들이 조금씩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앤트맨, 블랙 위도우도 나오는 대로 또 바로 리뷰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도 다시 또 어김없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